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륜의 서영우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나무기술,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하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나스미디어, 세 번째는 서진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스테오리큼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나무 기술의 경우에는 사실 뭐 목표가가 이미 달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의 기업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이외의 기업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나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15일자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단기 시세를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목표가가 좀 달성이 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상승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단기 공략이 가능한 종목으로서 제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 솔루션과 클라우드 서비스, 특히 서비스형 플랫폼 업체와 레드햇과 같이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 주가가 상승을 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상승 순환매가 나오는 섹터들을 살펴보면 AI라든가 챗GPT라든가 클라우드 테마 쪽의 순환매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무기술 역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으로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흐름들은 작년 12월 달부터 배당락 이후부터 거래량이 좀 폭등하기 시작했고 1월 달에 지속적으로 거래량을 좀 신거래량을 갱신해 나가면서 저점에서 주가를 좀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시세를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저항대를 맞은 자리는 주봉상으로 3,000원 전후에서 일단은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으로서 조정을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1월 달부터 들어왔던 수급들의 거래량들은 전부 매도가 나가진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을 하신다라면 다시 한번 또 시세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 금요일에 18%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7%로 마무리가 되면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상승 출발을 한다라면 추격 매수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좀 조정을 보여준다라면 2,600원 이하권부터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서 2,400원 중반대까지는 분할 매수로 나눠서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1차 목표가는 금요일에 형성을 했던 고점 자리인 2,915원 좀 자리를 잡아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추가적인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400원 기술적 이탈 자리인 2,4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나스미디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T그룹의 인터넷과 매체 광고를 제작하는 업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23년도 디지털 5개 매체랑 컨텐츠 광고의 성장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23년 좀 과도한 하락세가 좀 이어진 이후에 1월 달부터 대량 거래를 동반한 상승세가 전환됐다는 점에서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2024년도부터는 나스미디어가 OTT 광고를 런칭을 하게 됨으로써 넷플릭스발 광고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10% 넘는 상승세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속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시적인 좀 눌림목이 나와준다라면 23,500원 이하권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목표가는 2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원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 서진 시스템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5G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움직임이 나타나줬었고 특히나 ESS 관련 통신 장비 케이스 제작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에서 6G 투자 관련해서 발표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도 부각이 되면서
6G 관련된 종목으로 저점에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K나 이 선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을 활용한 배터리라든가 반도체 또는 통신 장비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매출 증가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2023년도 실적 초반에는 상당히 좀 좋았던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하반기에는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4분기서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1분기부터는 확실한 실적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점을 좀 편향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이용하셔서 2만 원선부터 19,000원 사이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2,500원을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좀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해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언급해 주셨던 오스테오닉은 지난주 같은 시간에 또 소개를 해 주셨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급등락이 약간 나오고 있는데 요 기업의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거의 6% 가깝게 상승 흐름 나왔는데 그때 당시의 매수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현재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난주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눌림목이 나와줬고 그 자리를 이용해서는 좀 분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자리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시장이 좀 살아나는 구간에서 기간의 강한 매수대와 더불어서 상승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좀 탄력적인 흐름들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특히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는 북경 경북 메디컬 그룹과 덴탈 제품에 대한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고 이 모멘텀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제가 지난주에 잡아드린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유지하시면서 가져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5,910원까지 좀 잡아드렸고 지난번 매수가는 5,450원 이하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권이고 목표가를 잡아보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눌림목을 통해서 반등을 노려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렸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인 시세에 연연해 하시기보다는 1분기 실적까지 좀 확인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신다면 충분히 1차 목표가인 5,910원 이상권으로도 노려보실 수 있는 만큼 여전히 좀 관심권에 넣어놓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관심 종목을 좀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영 전문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는 기업들은 매번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